여러분이 종균을 받았을 때이 병종균 페트병입니다. 이거를 일일이 칼로 자르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. 물론 저도 그렇게 했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자르고 또 여기서도 칼로 잘랐다가 이 부분이 딱딱해요. 칼이 잘안 돼요. 이 부분은 가위로 잘라야 돼요. 가위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. 그래야 잘 잘라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꺼내서 노화된 균을 떼고 이렇게 손으로 부실 거예요. 부시면은 한두 병은 괜찮은데 20병, 100병, 몇백 병 하는 사람들은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. 최대한 가루로 부셔줘야 되고 또 가루로 부서지지도 않아요. 손으로 일일이 만져줘야 되거든요. 시간 낭비되고 한두 병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20병에서 100병 정도 할때 상당히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충전 드릴이나 이 전기 드릴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종균병을 아랫부분을 이 커터칼로 동그랗게 자르시기 바랍니다. 이 부분이 얇아서 이 부분이 훨씬 단단하거든요. 페트병이. 이 부분은 얇아요. 칼로 자르기도 편하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자, 이렇게 뚜껑이 잘 따졌습니다. 이 봉지에 종균을 담아야 돼요. 날리니까 텃밭이 날리니까 지표백을 채워주세요. 지표백을 채운 다음에 이거를 이 안에서 할 거예요. 가운데다가 찔러주시고 여기를 꽉 잡아주셔야 돼요. 이거는 마지막에 여기를 밀어서 노화된 균 떼시고 노화된 균을 버리시고 이것만 부셔주면 돼요. 저는. 자,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